아, 네. 연애가 하고 싶어요. 네. 저 수술회 남자친구도 생기셨다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네? 아니 대박인데?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부산에 사는 28살 남윤주라고 합니다. 이마 거상이랑 축소랑 리프팅 하기로 했어요. 뭔가 서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윤주님 이마 거상이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어요? 요즘 되게 핫한 수술 있잖아요. 네. 처음에 모발이식 계속 알아보다가 저는 모발이식은 예후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축소랑 거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알아봤었어요. 되게 어릴 때부터 이마 넓다고 되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좀 뭔가 수건사업 같이 언젠가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축소는 하고 싶었는데 네. 거상하면서 아 지금이 기회다 이런 거예요. 네. 주방업이 또 재수술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얼굴 살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네. 어디가? 턱 쪽이랑 네. 이렇게 볼 쪽이랑 제가 좀목 쪽에 항상 살이 찌면 여기가 엄청 불룩해져서 더좀 그렇게 느꼈던 것 그럼 지금 몇 번째 그 재수술이에요, 주방업은? 세 번째. 그러면은 리프팅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 흡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되게 처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몰랐는데 한 4년,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점점 처지는 게 보여서 또래보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인모드나 그런 걸 받아도 그게 좀 너무 일시적이고 해서 확실한 효과를 네. 지금은 되게 그냥 동글동글하다는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꾸북이 닮았다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 좀 얄쌍해지고 싶거든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산책도 하면서, 호박즙 열심히 먹고 하면서 관리해볼 생각입니다. 병원이요? 아니요? 근데 바로 꽂히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담을 일단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오래 시간을 뺏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엄청 꼼꼼하게 해주셔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기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2,000명 나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 모두 라첼 하세요. 되게 뭔가 되게 전문적이고 제가 생각 못했던 것도 되게 많이 말해주시고 해서 되게 여기다 싶었어요. 믿음 되게 많이 갔어요. 아, 이번에 박민영 같은 맞아요. 그리고 약간 세련되고 도시적인 되게 그런 이미지 예쁘더라고요. 있는. 안녕하세요. 지금 한두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 건 없고 진짜 딱 붙는 거. 네. 그게 사실 통증도 없었어요? 통증은 별로 없었어요. 네.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축소랑 확실히 거상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티안 나게 엄청 예뻐. 뻗은 느낌이 나요. 그쵸. 뭔가 수술 안한것 같은데 네. 예뻐졌어요. 눈 같은 것도 되게 여기 이렇게 좀 커지고 하니까. 그전에 눈이 많이 좀 눌려 있었었나? 좀 원래 눈이 커가지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때는 진짜 저는 네 이게 시선이 이마로 막혀가지고 아 네 지금은 약간 눈이랑 코랑 예쁜 부분에 더 가 이렇게 아니 대박인데? 어 진짜 예쁘다. 목소리 전부니까 대가. 왜? 아 좀 채워주세요. 뭔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말했었어요 수술한다고 친구들이나 뭐. 친한 친구한테 말했는데 처음에 살 빠졌다고 이렇게 처음에 말했는데 계속 뭐 했냐고 자꾸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했다고. 이제 거울을 볼 때나 그냥 사람들이 좀 오랜만에 보거나 그냥 대하는 게 조금 아 달라진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예전에는 소개팅 같은 데 가면 애프터가 잘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요즘은 소개팅 같은 거 그때 막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두 번 세 번 만나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원래 이렇게 병원을 알아보려면 엄청 발품도 많이 팔고 막 손품도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냥 가라는 대로 해서 정해주신 대로 했는데 되게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일단 그 여기 통해서 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고민하는 분이나 이런 거 위주로 제일 조금 잘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되게 꼼꼼하게 되게 더 봐주시고 엄청 그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막 이마 축소하는 걸 솔직히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아프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훨씬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엄청 추천드려요. 처음에 제가 모발이식이랑 이거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여기가 넓으니까 살을 채울까? 아니면 네. 줄일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장님이 전 이제 모발이식보다는 이마 자체가 되게 넓어서 모발이식은 예후가 안 좋고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원장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거의 원장님이랑 30분 넘게 상담을 했었거든요. 엄청 꼼꼼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해서 엄청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